あとは成田羽田でも違う。羽田の方が高いから。싱가포르를 즐기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제가 싱가포르 놀러 오면 절대 빼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 투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바들을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롱바. 싱가포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칵테일 싱가포르 슬링을 만든 곳이자 바닥에 즐비한 땅콩 껍질들이 반겨주는 롱바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짭짤한 땅콩을 먹은 후 껍질을 바닥에 버리는 게 특징인데 밟히는 껍질의 질감이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기도 하죠. 시럽이나 단맛이 강한 다른 칵테일과는 확실히 비교되는 맛을 가진 롱바 싱가포르 슬링은 물론 한 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오리지널답게 진하고 밸런스까지 완벽한 칵테일의 진면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이름과 디자인에 걸맞게 디자인되고 인테리어부터 서비스, 음료까지 들어서는 순간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든 환상적인 것들이 반겨주는 곳, 아틀라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엄청나게 많은 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진타워입니다. 그만큼 진과 진으로 만든 칵테일에 더욱더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여기 무슨 신전 보물창고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와, 막 동상이며 벽화며 막 분위기가 무슨 뭐 엘도라도 그런 것 같은데. 007 영화의 광팬인 만큼 생애 첫 마티니를 주문해봤는데 비주얼은 물론이고 맛까지 너무 깔끔한 진의 정수 같은 맛이었습니다. 뒤이어 보여드리는 칵테일들도 모양뿐만 아니라 이름과 맛, 무엇 하나 어긋나지 않고 특색 하나하나의 디테일까지 살린 칵테일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호불없이 마실 수 있는 추천 칵테일로는 이 에스프레소 마티니입니다. 크리미하고 진한 커피 향이 녹아있는 칵테일. 전에 여러 군데에서도 마셔봤지만 이런 맛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고구마칩도 단짠 바삭함을 고루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안주입니다. 랜턴. 루프탑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랜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여주는 랜턴이라는 글씨와 풀,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마리나 베이 샌즈가 더할 나위 없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장소이죠. 올 때마다 마시던 모히또 말고 이번에 주문한 건 멀라이언이라는 칵테일입니다. 느껴지는 질감은 모히또랑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상큼하면서도 적당한 알코올 향에 맛도 좋은 저의 랜턴에서의 첫 번째 추천 칵테일입니다. 편안하게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리나 베이 57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라비. 마리나 베이 샌즈 57층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루프탑 바입니다. 최고의 야경과 57층 위에서의 유니크한 분위기까지 호텔에서 먹는 투숙객이 아니어도 57층에서의 느끼는 뷰와 분위기는 이곳 세라비를 방문한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칵테일과 함께 말이죠. 듀피니티와 모히또 두 가지를 주문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모히또를 추천드립니다. 맛있더라고요. 레벨 33.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뷰와 맛있는 술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장소 레벨 33입니다. 시그니처인
직접 만드는 맥주들은 물량이 부족해 판매를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네플스 플레이스와 마리나 베이 샌즈가 내려다보이는 유니크한 야경을 33층이라는 마천루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캐주얼할 것 같은 기존의 펍과 다르게 드레스 코드와 조금은 정갈한 느낌이 첨가된 모던 펍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시원한 맥주와 함께 가벼운 음식들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는 싱가포르를 방문했다면 빠뜨릴 수 없는 이곳 레벨 33입니다. 네이티브. 추가로 한 곳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2020년 아시아 베스트바 50에서 당당하게 6위를 차지한 네이티브입니다. 크리에이티브하고 신선한 재료와 칵테일의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이자 캐주얼한 분위기와 굉장히 친절하고 친근한 바텐더가 맞아주는 곳입니다. 직접 만드는 가니시드를 필두로 다양하게 맛본 적 없는 칵테일들을 다방면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메뉴로는 엔츠, 정말 개미를 재료로 한 칵테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테니까 주변에 들르실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